당신 정체가 뭐야? 진짜 미나 어디 있어? 진짜 미나라니? 그럼 내가 강미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거야? 아, 몇 번을 말해야 돼? 그 사고 후부터의 과정은 상당히 치밀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장애 자체를 꾸며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지고요. 이 여자가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문제네요. 만약에 모르고 있는 경우 그 사람도 어찌 보면 피해자니까. 재산 때문에 그 여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진짜 미나를 찾아서 무슨 짓을 저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시죠. 미안합니다. 평소에 미나랑 너무 달라서 내가 뭘 잠깐 착각하고. 헐, 반말 찍찍할 땐 언제고 갑자기 공손하면 뭐죠? 내가 평소에 미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이건 미국에서 온 사촌 시아주머니가 재수 씨한테 할 만한 애티튜드가 아닌데? 저기야말로 정체가 뭡니까? 우리 뭐, 무슨 사이였어요? 혹시 불륜?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 잠깐만. 혹시 차 갖고 왔어요? 에? 디씨 어떻게 할 겁니까? 나한테 또 얼마나 거짓말 치나 두고 봐야지. 아주 상속만 받아봐. 진짜 국물도 없어. 그 상속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뭔 소리? 아까 왔던 사람들 한 다리만 건너도 전부 유민그룹 주총 관련자들일 텐데 벌써 그 상황 본 사람들이 소문 다 냈을 거고. 그러면 유민그룹 상속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 참 거 이상하게 하시네 거. 내가 그럼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주들은 그 소문 듣고 임시주총 소집 펼 거고 해임안을 건의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 재산을 정신 나간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둘 순 없으니까. 대박. 한 주총하고 그렇게 척 져서 죽을 게 없어요. 그나마 주총전까지 보호막이 되어줄 건 그 집 사람들이니까.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헤어 믿든지 말든지. 집안 망신을 그렇게 시켜놓고 어딜 기어들어와. 머리를 다칠 거면 제대로 다쳐서 아예 거정을 못하든가. 그냥 차에 한 번 더 뛰어들어. 죄송합니다. 끝이야? 이제야 어머니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시는지. 뭐가 어쩌고 어째? 근데 동서, 아까 우리 선우한테는 좀 너무했지? 나 혼자서 우리 선우 키우니까 우스워? 그러다가 우리 선우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어떡하라고! 나 혼자서 쟤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머님 보고 키우세요, 형님. 저렇게만 안 하면 되겠다. 그것만 롤모델로 삼아도 충분해요. 아, 그치. 난 또... 오늘은 제가 과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좋아. 우와. 이야. 그렇지. 현대인이랑 공감 안 틀어. 이런 게 하나쯤 있었어야지. 어? 저건 또 누구 차야? 오늘은 일단 가고 나중에 연락할게요. 가라, 얼른 어? 가. 뭐? 당신이네? 오랜만이네요. 안 좋은 일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꽤 빨리 극복했나 봐요? 당신 남편이 당신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아이. 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내가 알고 있었다? 운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비위도 엄청 좋았구만. 아이, 그만 좀 해. 들어가, 들어가죠. 아, 이거 놔! 이럴 때만 스킨십이야, 스킨십이. 이 얻을 거 하나 없는 싸움에 난 안 낄 테니까 둘 사이도 뭐 둘이 쪽쪽대든 쪽물대든 뭐 알아서들 하시고 다시는 이 집에 열심히 구하지 마. 알았어? 예. 그게 집에는? 월드컵바 두목이랑만 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밑에 애들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 서평 시내부터 이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하는 년이길래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어? 야, 도대체 어디 그렇게 꽁꽁 숨었길래 그거 하나를 못 잡냐고, 이씨. 죄송합니다. 서평 시내가 그렇게 커? 어? 오늘 임시주총 열리기로 급하게 결정됐다는데 들었냐? 아니요, 아버님. 아시다시피 제가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느라. 지금 태평하게 부엌에 있을 때냐? 아버님께서 아침부터 구첩반상이 아니라 잼바른 식빵 정도만 드셨어도 제가 태평하게 부엌에 서 있을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굳이 이렇게 급하게 임시주총이 열리는 거 보니 쉽지 않겠다 싶구나. 너 정신 나간 거 들통나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냥 집에 있거라. 아버님! 더더 만드시고 나가세요. 제가 이거 손으로 다 까서 방망이로 일일이 다 두드린 건데. 더 두드려! 꼴 좋다. 밥 먹고 마시게. 주스나 좀 갈아와. 야, 내가 너 봐주느라고 과일 갈아오라고 한 거야. 제대로 하지? 그럼 너 지금 수정관 만들어야 돼. 차에 받치던 날이야. 내가 올케한테 구두 찾아오라고 했었는데 거기 아예 가지도 않았더라고. 주총도 안 가는데 백화점 가서 구두나 좀 찾아와요. 봐줘? 아니 뭘 봐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날 봐줘? 아 내가 이 집 며느리지 무슨 빚 대신 팔려왔냐고. 커튼도 빨아야 되니까 속도 좀 내요. 헐, 커튼. 이사님 아까 얘기 들으셨죠? 오늘 저 때문에 임시주총 열린다는 말만 듣고도 저렇게들 태도가 싹 다 바뀌잖아요. 저한테 경영권이랑 집은 못 준다 그래서 제가 쪽박이라도 차면 내일부터 제가 얼마나 시달리겠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커튼은 내가 알아서 하지. 뭐야, 부정을 안 해. 저러니까 더 무서워. 나 진짜 망한 거야? 저런 것들 저녁상 차려주러 들어왔니? 주유총회 갔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한강에 확 뛰어들자. 근데 수영할 줄 아나? 내가 어떻게든 주총을 통과해 버리려니까! 씨! 항상 이렇게 사모님이 손수 가지러 오셔서 저희 매장에서는 한주그룹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답니다. 완전 셔틀이었구만. 네? 무슨... 아, 아니에요. 얼른 갖다 주세요. 저쪽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받으려면 저기 어디 치면서 핸들 한번 꺾어야 되겠는데요? 일부러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걸 알아봐야죠. 이 차가 누굴 치려고 했던 건지, 그 여잔지 강민아인지.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가짜 강민아는 반드시 상속받아야 됩니다. 예? 만약 누군가 진짜 미나를 노리고 있던 거라면 그게 강민아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인물이 되면 될수록 함부로 해치려고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든 그분을 먼저 찾는 게 순서 아닐까요? 동시에 하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찾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찾는 그 사람한테 불빛을 비춰서 찾는 방법과 나한테 불빛을 비춰서 날 찾게 만드는 방법. 사고 당시의 기억. 그날의 공식적 스케줄에 따르면 나 강민아는 경매가 끝난 후 호텔을 나왔다. 그런데 왜 내 차를 안 타고 여기 있다가 왜 다른 차에 받쳤냐 말이지. 역시 범인은 사건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 야! 어떻게 된 거야, 너? 나 알아요? 어? 왜 이래? 야, 너 지금 장난할 때야? 날 안 나는 사람들은 상태들이 하나같이 왜 이래, 정말. 이게 누구야 이게? 어? 오랜만이 왔냐? 이분 또 뭐야? 붕붕 날아다니면서 우리한테 막 날라차게 했던 거 기억 안 나? 이거 지금 꼬리를 달고 온 건가? 제가 진짜 중요한 데를 빨리 가야 돼가지고. 어디서 개수작이야? 아니 그걸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장난해!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절대로 강민아가 아니다. 제 조카지만 그룹 총수 자리에 앉히기에는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서 말이죠. 일단 차 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얘기랑 이성을 잃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이 문제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장애니까 어떻게 보면 치매 환자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민을 맡기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지금은 경영보다는 치료가 우선인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아니 뭐 오늘 해명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으니 뭐 이걸로 대답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나한테 왜 이래요? 어? 나 알아요? 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나한테 왜 이래. 어? 나 알아요? 아 말 좀 해봐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유민 가족들의 미래가 지금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민아 씨의 그룹 승계 주주총회의 가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유민 그룹 지주사 주식의 32%를 보유한 대주주 두 명 중 한 명은 알렉스 창, 한국 이름 한승욱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알렉스 창의 양아버지고요. 한승욱 씨 어머니와 재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승욱 씨는 현재 국내 체류 중입니다. 아니 그럼 걔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한다는 거야? 진짜 강민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유민 쪽으로 연락을 하겠죠. 한주가 아니라. 브릭스 펀드의 주주 알렉스입니다. 다른 주주 한 사람은 저희 양아버지시고요. 현재 해외에 계셔서 제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저희는 유민의 지주회사인 유민전자의 총 3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아 씨가 현재 강제 상속받은 지분 22%를 합치면 과반수가 넘죠. 저는 강민아 씨가 충분히 유민그룹을 이끌어 나갈 만한 유민의 적자라고 생각하며 그룹 총수 승계를 지지합니다. 괜찮아. 뭐야?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이렇게 싸움 잘해? 어? 남문파 우계자가 그럼 싸움을 못하겠냐? 뭐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싸워? 나 진짜 무슨 조폭이라도 되는 거야? 당신 예전하고 달라졌다고 의심하는 사람 늘어나면 주총에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러면 유민그룹 상속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너 정신 나간 거 들통나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어? 남문파 우계자가 그럼 싸움을 못하겠냐? 아니 내가 강민아가 아니라는 것만도 어이가 없는데. 웬 조폭? 왜? 내가 당신 편이라고 했지? 절대 잊지 마, 당신. 뭔 헛소리야. 아이, 당신 주총에서 통과됐다면서. 뭐? 여보, 여보? 나 강민아 아닌데 왜 진짜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난리야, 진짜. 아니야, 그럼 강민아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 난리를 폈던 거야? 에라이 그냥! 아니 뭐 딱히 뭐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뭐 설마 어디서 뭐 변사체로 발견되기라도 하겠어? 그 뒤에는 부모 형제 아무것도 없는 아이 무서울 게 뭐 있어? 아니, 쟤가 우리 집 살면서 어떻게 된다 한들 누구 하나 신경 쓰겠어? 날 진짜 죽여버릴지도 몰라.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더욱더 물심양면으로 그 집 며느리인 척을 해야 한다. 조신하게. 아. 왔어, 동서? 아침에 네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한 거 못 들었니? 운 좋게 돈방석에 올라앉았으니 이제 시부모 말은 더 개똥으로 알겠구나. 어머님! 왜? 이 정도 말도 못하니?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욕먹을까 봐 할 말도 못해야 돼? 안 그래? 나가면 어딜 간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가면 네 기분을 드러내? 네 사정이 어떻게 바뀌든 어디서 내색 그래? 말대꾸하지 말자. 하지만 승질머리가 말대꾸를 안 하고는 못 버티겠어. 모르는 자의 듣지를 말자. 응? 딴 생각을 해. 100에서 70 빼는 거야. 93, 86. 너보다 더 대단한 집 딸들도 시댁에서는 다 수그레하고 살... 79, 72. 이 눈빛이 왜 이래? 너 그러다 그 눈빛으로 사람 잡겠다. 65, 58. 뭐라고요, 어머니? 어머, 얘 아주 막 나가네? 야! 너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재벌 며느리 이혼 소송 나오면 어떤 곤란한 줄 알아? 소송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료 지급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계열사 지분이나 현재 한주백화점 임원으로서 연봉에는 딱히 드러난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아드님의 자금 주처가 쟁점화 되겠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을 아주 마르고 닳도록 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혼 소리 듣자마자 입에서 술술 나오지. 아니 어머님, 아드님이 뭐? 자금 출처가 뭐? 오마이갓! 어!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 예? 라는 태도를 어머님이 보이셔서 동서가 화가 난 거잖아. 아유, 난 이해해. 아니, 아니 왜 자꾸 눈에 힘이 들어가고 입에 이상 맞춰가고. 도와주세요. 작은아버지 말 한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외삼촌도 외갓집 식구들도 다 구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가족들을 구조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니? 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한 짓이 있는데 너희 외갓 식구들이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네가 너희 가족들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무릎까지 꿇듯이 나도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인 거고. 아니 저녁 초대받았다고 이렇게 쫙 빼고 온 거예요? 촌스럽게? 아, 어디 갑니까? 주총은 참석도 안 하고. 나 주총 안 간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거는 아니 혹시 나 미행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할아버님 추도식에 온 것까지 뭐 그렇다 쳐도 이 집 사람들 말 같이 엿듣고 있던 것도 그렇고 내가 주총에 안 간 것도 알고 있고 시집 식구들이 나 안 챙기는 거 알고 나니까 내가 만만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나한테 뭐 뜯어먹을 거 없나 그런 생각 갖고 쫓아다니는 거면 당장에 집어치워요. 내가 이렇게 어수룩한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네가 한국에서 하려는 일이 정확히 무슨 일이라는 거냐? 세상을 낫게 만들려는 기업에 대한 후원이랄까요? 비영리 사단법인도 몇 개 만들었고요. 오늘 주총 얘긴 들었다. 한국에 들어온 진짜 이유가 뭐야? 뭔가 찔리는 게 있으신가 봅니다. 네 목표가 뭐야? 이제 든든한 배경이 생겼으니 성훈이 철을 손에 넣고 우리 회사를 되찾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되찾는 단어를 쓰신 건 그게 원래 제 거였다는 얘기신가요? 전보다 많이 당당해졌구나. 집안엔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당에서 무릎 꿇고 빌던 아이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 없습니다. 적어도 이젠 그때의 어머니와 저처럼 힘없는 존재는 아니니까. 네 엄마가 당당하지 못하고 여길 떠난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기꺼이 감당하기로 했었지.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퍼부어버려. 지켜보고. 예. 어디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죠. 이 비가 지나가는 소나기인지 아님 모든 걸 쓸어버릴 태풍인지. 이게 뭐예요? 공식적인 인간 강민아의 역사. 어머니께서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여잔 우리한테 무기예요. 가지고 있자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그 조프로랑 친한 애 누구야? 당장 집에 가보라 그래. 조폭 주제에 강민아인 척하다가 사칭 이런 걸로 잡고 가는 거 아니야? 정신이 들었다 나? 따다갔다 들었다 들었다 나갔다 와 이렇게. 걔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 손으로 끌어내리게 만들어? 먼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니들 밟고 올라가서 보여준다.